이번엔 놈리건이에요. 놈리건. 요거 그 역병 걸린 놓음이잖아. 하스스톤 하셨었던 분들은 아실 거야. 역병 걸린 놓음이 죽으면 이제 이 독이 도관계가 펼쳐지면서 데미지 1을 주잖아. 얘는 이제 그아 이름 기억해. 트로그. 트로그입니다. 트로그. 제가 와우 짬밥이 좀 돼요. 얘는 이제 물속에서도 호흡할 수 있는 지팡이를 줘요. 포션 빨면은 피가 차고, 이 물빵을 먹으면 이제 또 피가 차거든요. 얘는 그 레이피어랑 반지를 주는 애입니다.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이제 이, 전사를 하면서 저도 이제 와우 초창기 때 전사를 많이 했어가지고, 이게 이제 메인 보스거든? 졌어. 졌어. 다시 도전할게. 이게 제가 이 물빵 시간을 좀잘 분배를 했으면 되는 건데, 일단은 어깨 갑옷을 일단 껴봅시다. 좀더 강해졌겠지? 또 아까 얻은 재화 가지고 강화를 해주고. 다시 도전. 놈리건 다시 도전 간다잉. 자, 돌진! 영웅의 일격! 분노 외침. 자, 퀘스트 끝났을 때이 부금. 추억의 부금이죠? 자, 지금 피가 많으니까 일단 물빵 안 먹을게요. 이 오염된 머시기야. 오염된 머시기인데, 그 놈리건 그 밑에 하반 쪽에 보면은, 하부에 보면 제가 이제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그 천 팔목이랑 천 손목이랑 그다음에 그 지팡이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마오는 진짜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잠깐만. 오케이. 타이밍 너무 좋고. 금세 넣어주시고, 천둥벼락 넣어주시고, 연격 이긴다. 물약 한번 빨아주시고, 이겼다. 오케이. 됐죠? 클리어. 마격 아직 못 배웠습니다. 아, 와우 아시는구나. 오케이. 오! 기계공학자의 흉갑. 원래 이런 건 없거든요, 와우에. 게임엔 있나 봐요. 세트 효과로 있네요. 좋습니다. 와! 드디어 나 에픽템 먹었어. 기계공학자의 투구. 세트 효과. 나이스. 세트 3세트. 이거 4세트까지 하면 공격 속도 증가가 되는데? 키우기류인데, 나름 와우의 추억이 있던 분들이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키우기류 되게 난잡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전 진짜 이거 강추합니다. 하다 보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 레벨업이 좀 되면 되는데, 뭐가 그거려나? 마격이려나? 이거려나? 이거네요. 배기, 마격. 이게 아무래도 저작권이 좀 있다 보니까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요거는 50레벨일 때 배울 수 있어요, 마격은. 여기 지도도 좀 다르긴 한데, 보면 대충 뭐 아실 거야. 여긴 붉은 마루 산맥이네? 붉은 마루 산맥으로 가볼까? 이게 또 여기서 이제, 지역들을 계속 깨 나가면은 평판이 오르거든? 여긴 이제 이거는 경험치고 그런 것 같은데. 평판이 올라요. 평판이 오른 걸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거 평판 상점에 가서 아이템을 살수 있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어. 퀘스트도 계속 나오고 퀘스트 깨주면서 하시면 되나? 여기 있다. 명성 상점. 여기서 구매를 가능합니다. 붉은 산맥에서는 이렇게 지금 제 명성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립이죠? 내가 이 스킬을 누르고, 분노 상태에서 뭘 쓰고, 회피를 했을 때 이걸 딱 눌러주고, 뭔가 좀더 액티브하지 않나. 전 하나 더 가볼까? 도적 강산. 이거는 아마 죽음의 폐관 같은데. 앵클리프넛. 이 친구는 이제 그, 해머. 양손 해머 주는 애죠. 앵클리프가 너 잡아오랬어. 이 친구죠. 다 기억하고 있죠, 벌써.
모르는 게 없죠, 제가. 어? 오케이, 오케이. 방패. 좀 단단하게 갑시다. 야, 얘는 스니드잖아, 스니드. 그죠? 얘는 단검이랑 반지를 드랍했어. 내격으로. 아님 말고. 얘 스니드는 원래 그, 뭐야, 이 이상한 그 기계 타고 있다가 기계가 죽으면 이제, 아, 이 친구. 스마이트, 스마이트. 스마이트가 아니라 원래는 스마이트 C입니다. 스마이트 C. 얘는 이제 싸우는 도중에 무기를 바꿔줘. 이 와우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게임이야. 아! 이 요리사 그 쿠키. 얘는 이제 그 곰봉. 녹템 곰봉이랑 지팡이였던가? 쿠키의 지팡이인가? 뭐 그런 걸 줬던. 아, 지금 큰일 났는데? 쿠키한테 질 것 같아. 앵클리프도 못 만나고 지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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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오케이, 물방 먹어주시고, 어? 좋아요. 45레벨짜리. 아, 픽이 잘 뜬다, 그죠? 어? 뱅클리프다! 이거 못 이기겠는데? 얘를 잡으면 이제 도리깨검이라는 명품 검을 줍니다. 이거 먹으려고 폐강 열심히 다녔죠, 제가. 아, 얘는 아직 힘드네요. 아, 다음에 좀더 세져가지고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추억이 담긴 와우 게임 와우 퀘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평점 5점 만점에 3.5점. 근데 와우에 대한 추억이 있다? 그냥 4.5점.